일어나셨어요? 안녕히 주무셨어요? 안녕? 어? 안녕이라는 말이 나와? 허리 디스크를 유발하는 싸구려 쇼파며 숨도 못 쉴 만큼 좁아터진 공간에 어우 뻘뻘거리며 돌아다니는 바퀴벌레들까지. 아 이런 비천한 데서 어떻게 사는 거야? 지금까지 아주 잘 살고 있거든요. 원적의 집에서 말 조심 좀 하시죠. 왜 네 영혼이 불결하고 구질구질한 냄새를 풍겼는지 이제야 알겠고. 누구처럼 돈돈 오로지 돈만 하는 영혼보단 낫거든요. 당연하지. 아이고 이게 송 판사님 아니십니까? 오랜만이에요 사무장님. 3년 전 자선 마라톤 대회의 처음이네요. 네 그러네요. 고변 여기 내 집이야. 마음에 안 들면 나하고 한판 할까? 사무장님, 송 판사님하고 삐약삐약 아니 그러니까 서재인 씨 관계가 아 집주인하고 세입자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. 그걸 알고 계셨으면서 여태 한 마디도 안 하셨단 말입니까? 왜 알고 있었으면 재인이 내쫓기라도 하려고? 에이 그럴 리가요. 아니 재인이는 내려와서 자지 여기서 같이 잔 거야? 시간이 너무 늦어서요. 아무튼 필요해서 잔 거 같은데 남의 집에 그렇게 불평불만할 거면 당장 짐 싸고. 자세히 보니 제법 운치 있는 집이군요. 푹신푹신한 소파에 야담한 공간. 오, 벌레들도 기어다니는 환경 친화적인 구조까지. 좋겠어. 고개 팍 숙여. 들키면 무슨 짓을 당할지 몰라. 네. 저기다! 잡아! 뭐냐고 내가 하지 말자 그랬잖아 그러니까! 어, 상금 노리고 수행하고 선생님 있잖아요!